증시 양시장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만 봤을 때는 어제장과 크게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 안을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날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조정받았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일부 섹터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섹터를 움직이는 건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섹터들이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방산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먼저 만나보고 가실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네 개를 떠올립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주 동안 강했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최근 2주 동안 태양광과 풍력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쉬어갔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원자력이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은 수소인데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조금 더 볼 부분은 바로 수소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태양광 쪽에서 아주 기대가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람이 불어야 풍력 에너지를 생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에 크게 의존을 하고요. 원자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청정 에너지로 분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바로 만나보실까요? 한일 중에 이 제9차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한국과 일본이 수소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 관계가 아니라 거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다시 한번 이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깨지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소 쪽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소 쪽의 시장이 개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협력 대화와 자원 협력 대화가 다음 달 중순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수소와 관련된 협력을 하게 될까요? 지금 아직 수소 시장이 크게 개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격이라든지 표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표준 규격 그리고 정책에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수소 이슈를 크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 관련주가 지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고점을 사실상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 수소 관련 시가총액은 아주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 커지 수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시가총액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바로 만나보실까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소 쪽에 큰 돈을 쏟아붓는 기업이 꽤나 많습니다. 퍼스트 플레이어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수소 시장에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를 이 캘리포니아 항만에 도입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료 전지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현대차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료 전지를 누가 생산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두산 퓨어셀이 퍼스트 플레이어입니다. 연료 전지 생산을 국내에서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K E&S는 최근에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플랜트 완공 후에 생산에 돌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E&S에서 떨어져 나온 SK이터닉스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소 관련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해낸다면은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는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해상 운송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도 있지만요. 관련 ETF도 있습니다.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는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관련된 ETF도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만 움직이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외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신에서 주요 이 분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력과 노동력, 원자재 공급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수소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원자력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AI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파생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겁니다. S&P500의 유틸리티 섹터는 최근 들어서 1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련 유틸리티 섹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S&P5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이 국면인데요. UBS 측에서는 AI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한 종목에만 의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이 후방 산업들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젠슨 황은 기존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면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창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라이프 IB 측에서는 수요 급증에 백업 발전기나 냉각 시스템과 같은 필수 장비 배송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투자 의견은 2거래일 전에 나온 투자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장 속에서 그 후발주자는 어떠한 기업들이 될지 꼭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유경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에너지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내에서 업종 전반적인 상승 랠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산주의 키워드는 또 수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방산주의 수출 금액은 135억 달러였는데 올해 2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방산 수출 200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안에서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우선 K방산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포인트가 2022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지금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각 국가에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한껏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 대한 수요, 특히나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수출 금액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주잔고를 체크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수주잔고의 흐름과 주가가 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선 1분기 우리 방산 수주잔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벌써 77조를 넘었다 하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 빅4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2019년부터 수주잔고 상승세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는 40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특히나 폴란드와의 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도할 예정이 밝혀지면서 영업이익 상승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지난해까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계약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 올해는 FA50 추가 수출 그리고 수리온에 대한 수주 계약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수주 잔고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LIG 덱스원은 루마니아와 일본 2차 수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은 최근에 첫 해외 수출 분야인 국산 전투장갑 차량의 중남미 최초 진출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수주 잔고 증가뿐만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좀 단단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이제 주가 점점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 불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체크해 보셔야 할 이 방산 관련된 이슈를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그리고 UAE 대통령 방한 부분일 텐데요. 이 우주항공과 방산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어제 개청이 된 우주항공청 한국의 나사다라고 불리우는 카사가 개청이 되면서 이 우주항공 섹터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에 따라서 방산 시장은 얼마나 커지게 될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다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한국과 UAE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서 지난해 1월에 30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 이제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정재계적으로 어떤 투자, 어떤 분야가 좀 확대가 될지 그 부분도 좀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방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이 방산주에 뭐 우려 가능성, 고민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이 상태에서 종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산주의 특성상 좀 마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5%에서 낮으면 3%까지 수익성이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이 방산주의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의 흐름, 사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방산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으로 펼쳐나가게 될지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 2분기 하반기에는 실적도 단단할 것이고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주 모멘텀에 신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산주가 이어지게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겠습니다.